안녕하세요. 흔한 일상 콩수TV입니다. 2020년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사항,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첫째,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둘째,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해야 하고, 셋째, 근로의사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해 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0,120원이며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0년 1월 1일 날 새로 고지되거나 고지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한액인 66,000원이 됩니다. 지급기간도 연령 및 피보험 단위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간헐 고용센터에 퇴사한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1년 이내 수급 완료까지 끝내야 하니 퇴사하고 바로 타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늦게 신청해서 9개월 탈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 적극적 취업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극적 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 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 후 면접, 센터의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받는 경우, 어학, 자격증 취득 등 사설 학원 훈련 수강, 시험 응시, 자발적 사회 봉사 활동 참여 및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면 됩니다. 적극적 구직 활동의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일자,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담당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필요하고, 단순 명함 제출은 불인정되며, 우편 팩스 응모할 경우 해당 업체의 채용 공고문과 우편 팩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적극적 구직 활동이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구인 공고 후 직종, 학력, 경력, 자격증 필수 여부와 수급자의 구직 신청 내용과 현저히 다를 경우 구직 활동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구인 없는 사업장에 면접을 봐도 안 되고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한 경우 동일한 사업장 반복 구직 활동도 안 됩니다. 또한 자영업하는 친인척분들에게 구직 활동 확인만 받는 경우도 적극적 구직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언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되나요? 반드시 취업희망카드에 기재된 날짜, 시간, 장소로 출석 또는 인터넷 전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그 경우는 뭔가요?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할 경우만 지급되지만 자발적 퇴사하였더라도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통근시간 곤란, 법정 연장 근로초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다른 직장에 이직하려고 관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아래 조건이 맞는 경우 가능합니다.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체불될 경우 전액체불 후 퇴사일 이전에 2개월 이상 체불되고 지연해서 받은 경우 월급은 3만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이사, 원거리 발령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출퇴근이 힘들어 사직서를 쓰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 반,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퇴사 전 거주지 간할 고용노동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 어려움 없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미리 상담을 받으세요. 흔한 일상 콩수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